거야 이제. 알겠어요? 저도 시커멓게 지금 저희 원장님 구경하고 있잖아 지금. 우리 신입생들 잘 공부하고 있는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. 원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되겠니? 선생님이랑 되게 오래된 원장님이잖아. 선생님이랑 거의 10년 이상 된. 선생님이 인간 강사가 아니던 시절. 진짜 그야말로 무명 강사이던 시절. 그 시절에 저쪽 다른 학원에서 만났어요. 그 당시 이제 저 원장님은 대강사였고 수강생이 많은 강사였고 선생님은 막한 반에 3명, 5명 이렇게 놓고 하는 강사였어. 그때 인연이 시작됐어요. 그때 처음에 나한테 별로 막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밥도 안 사주고 그냥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자기는 대강사님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선생님은 이제 요 학원으로 이제 오게 된 거지 원장님이고. 근데 재수반을 이제 딱 하면서 재수반이 그 당시 여기가 이제 되게 잘 됐었어요.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더 필요했던 거지. 중간에, 그러니까 학기 중간에 국어 선생님이 필요했던 거야. 그리고 막 국어 선생님을 수소문했겠지? 근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구했나 봐.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. 연락처를 가르쳐 준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연락이 왔어.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30, 30살인가 그랬으니까 되게 젊은 나이잖아. 근데 재수반 수업을 한번 해보겠느냐? 와, 보통 재수반 같은 경우에는 35 넘어가고 이럴 때 보통 많이 재수반 수업을 하거든. 40대 선생님들이 대다수고. 그러니까 완전 최연소 그야말로. 그래갖고 내가 좀 무섭기는 한데 해보겠다. 그 전까지 재수반을 안 가르쳐본 거야. 해보겠다. 그래갖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첫 수업을 하는 날, 첫 수업을 하는 날, 그 어린애를 수업에 들어다 보내놓고 얼마나 불안했겠니? 지금 이 장면이 똑같았어. 첫 수업에 딱 들어가서 내가 나름대로 준비 열심히 해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뭔가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해. 그 이게 뭐지? 하고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. 밖에서 잘 하고 있는지, 애들 반응은 괜찮은지 막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. 그때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수업 열심히 다 듣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러 온 거지만 그 당시엔 누굴 보러 온 거야? 나를 감시하러 온 거야. 잘 하고 있는지.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들어왔는데 딱한 2, 3주 지나가지고 바로 강의 평가를 했어요.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재수 단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청소리라든가 이런 재수 종합반은 강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.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점수를 매깁니다. 뭐 5점 만점에 몇 점? 5점 만점에 몇 점? 이게 점수를 매겨요. 그래서 일정 수준의 점수가 도달하지 못하면 시수를 뺏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타임 수업을 들어갔으면 5타임만 들어가라. 5타임 딴 선생 주겠다. 그 점수가 높은 선생 이렇게 되는 거야. 또는 완전히 미달라면은 바로 그날 잘립니다, 학원에서. 그래서 종합반이 그런 살벌한 그런 게 있죠. 하고 나는 뭐 젊으니까 그 당시에 뭐 잘린 말고 뭐 이런 거였죠. 그한 3주에 강의 평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는 지금은 재수 단과지만 그 당시엔 재수 종합반이었어요. 선생님들이 한 20분이 넘게 계셨고 선생님이 딱 3주 만에 전체 1등을 한 거야. 전 과목 토탈 1등. 그것도 2등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. 2등이 5점 만점에 뭐 4, 뭐 3.8점, 뭐 3.9점 이랬다면 선생님은 5점 만점에 4.8막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. 깜짝 놀랐겠지. 깜짝 놀라서 그날 술을 사주더라고. 술 사주고 고기 사주고 막나 이태원 데려가고 막. 속으로 생각했지. 아, 이 사람이 되게 간사한 사람이구나. 그런 생각을 했지. 근데 간사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 나 선생님을 되게 잘 챙겨줬어. 그때 날잘 챙겨준 게 지금의 이 결과를 불러온 거야. 다시 말하면 선생님은 이투스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 청소학원에 수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. 거의 전 지점에 청소를 해서 다 연락이 와요. 수업 좀 해달라고. 특히나 이 지역은 마찬가지고 뭐 저쪽 지역.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. 촬영 수업을 여기서 하고.
이거를 청소해서 해주면 그쪽은 좋을 텐데, 그죠? 근데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게 지금까지 오는 거야. 그래서 사람은 예를 들면 S사에 S사 뭐 S사에 스카이에듀에 전웅철 선생이라고 있어. 영어 선생. 그 선생이 지금도 항상 나만 나오면 뭐라고 하느냐? 야, 내가 네그 무명일 때 애기 강사일 때 내가 널 챙겨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 뻔했냐?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왜냐면은 그 선생님이 나 인간 강사도 아니고 완전 무명이던 시절에 본인은 이미 대강사였고 그랬던 시절에 수업 끝나고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아. 인사도 안 받아. 그런데 선생님 수업 끝났으면 나랑 뭐 곱창이나 먹으러 갈까요? 완전 이 지역 평정하던 대강사인데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곱창 같은 걸 사주는 거야.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왠지 자기 촉이 있었대. 뭔가 좀 챙겨주고 싶었대. 그리고 챙겨준 거야. 그 인연이 지금까지 또 이어져 오는 거고. 그러면서 나 만날 때마다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래요. 결론은 무엇이냐? 상대방이 지금이 어떤지는 몰라도 쓸만하다 싶으면 잘 눈여겨보고 챙겨놔야 돼요. 알겠어요? 그게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. 알겠나요? 선생님도 똑같아. 제자들 중에서 선생님은 제자들 가능성을 이제 다 본단 말이야. 그랬을 때 물론 그걸로 차별하진 않아. 옛날에는 조금 더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이미 전 과목 1등급이고 이런 애들 더 눈여겨보고 했었어. 왜냐면 걔네들이 내 인간 강사 아니던 시절, 지금 인간 강사는 뭐 실적이고 나발이고도 없어.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서울대 가고 하겠니? 근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 중에 서울대 하나 나오면 오프라인 학원 강사는 밖에다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, 광고를. 내 제자 중에 서울대 몇명 갖고 막 이렇게.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내가 좀 그런 건 있었지. 좀더 신경 써주는.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이쁜 거예요. 선생님 제자 중에 그냥 열심히만 해가지고 쟤참 괜찮다.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걔가 결국 전국 수석을 한거 아니야. 전 과목만 좀.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런 똑같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신영균 애기 강사 시절처럼. 알겠죠? 쭉쭉 뻗어나가면 되는 겁니다. 결론은 지금 여기하고 원장님이 굉장히 간사하다. 결론이 있어요. 자, 요거